방문자. 방문자. 뭐지? 아무튼 방문자 콜센터에서 쓰레기봉투 500원 주고 샀고요. 장작은 18,000원. 10kg 정도 되는데 18,000원이면 어우 나 여태까지 장작 산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 저는 야영자 이원입니다. 제 자리는 아 여기 여기입니다. 제 자리 오늘 그래도 날 칭찬합니다.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앉아서 돌아다녀야 돼. 만약에 비가 오면 비만 막을 수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프를 썼습니다. 와 더워. 날파리인지 목이 얼을 것 같네. 매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매점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더워. 일단, 봉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없어져. 어? 터졌어. 뭔가 막 대가가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고감독이 병원을 다녀오더니 색감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의 고감독이 병원 치료를 아주 잘 갔다 온 듯한. 오케이. 항로봉을 좀 갖다주면 좋겠는데 이걸 해놓고 항로봉을 올라갔다 와야겠어요. 빨래판 청소는 뭔데 이거? 소똥이? 숙성을 시켜. 그리고 항로봉을 갖다 올까?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올라온 내가 잘못이긴 하겠지만은. 아씨. 아. 진정해 얘들아. 침착하자. 안정권에 진입한 듯. 느낌? 저 흰색 건물이 화장실이었단 말이지. 화장실을 다 잘 세우고. 활공장을 구경 좀 할 또 되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하늘 예쁜 거 봐. 저 달려고 준비하시는 분. 와, 와, 와! 아유, 강아지가 그냥 주인 걱정하느라고. 바람 너무 많이 부는 거 아닌가? 아,
난 잘 모르니까 입 닥치고. 아, 네. 저기 해 쏟아지는 거. 아, 진짜 이런 데서 날아다니면 무서울 것 같아. 아니 왜 보고 있는 내가 더 쫄리냐고. 어, 나는 심장 터질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아 저런 거. 진짜 더워가지고 오늘도 이거 그저께 예약해놓고 시장님은 당일 예약은 안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나오고 싶고 그래서 예약은 했는데 또 막상 나오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기 싫고 집에서 주차장까지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그냥. 아 진짜 그정도 아 사기 또 안가지고 내려왔어. 아 진짜 몇 번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또 별로 좋아. 아이 정신머리 진짜 어떻게 하다 진짜 짜증나. 아 여름에는 밖을 안 돌아다니는 게 정답입니다. 캠핑도 안 다니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아줌마들은 에어컨 바람 밑에서 그냥 편히 쉬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 휴양림에서 산 18,000원짜리 상자. 제 인생에 이렇게 18,000원짜리 장작 사보게 또 처음입니다. 이게 비싸야 상상 만원짜리였었는데 18,000원짜리라니. 불을 편히 피워야 밥을 해먹지. 라이터도 내 라이터가 어디갔냐. 소토도 새로 샀는데 소토가 운이랑 반이랑 하면서 쓸 때 고장났었잖아요. 그래서 소토도 새로 샀는데 가스 충전을 안 해왔어요. 그래야 나지. 한 방이 끝나면 내가 아니지. 어? 뭐 불이 이렇게 잘 붙어. 아, 씨. 큰일 났네. 아, 놀래라, 씨. 아, 첨 써보는 거거든. 아, 깜짝 놀랐네. 장작 좀 패서 놓아야 되려나? 간만에 도끼도 좀 써봐야 되려나? 됐어. 날 뜨거워 죽겠는데 도끼질을 어떻게 해. 날 뜨거울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날 뜨거울 때는 편한 게 최고예요. 편한 게 최고예요. 아, 선풍기 오늘도 유력을 발휘해보거라. 어? 왜 꺼졌어? 아 얘도 끝났네. 이란 괜찮아. 여긴 전기가 되니까. 역시 선풍기의 유력. 날 뜨거워 죽겠는데 뭔 도끼로 이것을 작게 자르고 있어. 선풍기 하나면 끝입니다. 오늘은 김치 수제비, 김치국 수제비. 그냥 집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거. 어, 눈 매워. 죽여. 고개를 숙이거라. 이제 큰일 나네. 손잡이가 없는데 그냥. 됐어. 국물 우러나라고 멸치랑 유리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왔는데 빼내야 돼. 다시물 하나 더 멸치 빼내고
짜잔. 아까 반죽했던 수제비. 이렇게 날씨 꾸린 날은 수제비 같은 게 정답인데, 날씨 더우니까 정답이 아닌 것도 같고. 이걸 또 언제 띄어? 어떻게 떼야 되나? 잠깐만, 내가 어떻게 나와? 아, 쪽벌로 나오나? 다시 오므리고 해야지. 어, 반죽 너무 잘 된 것 같아. 어? 아니다. 아, 안 뭉쳐졌다. 아, 수제 반죽은 잘 되는데 속에게 다 뭉쳐버렸네. 어, 눈 매워. 어? 빨리 떠야 되는데? 잠깐, 다시 좀 쪽벌 안 하고. 어머나. 수제비의 매력은 사이즈가 지멋대로인 것. 어, 다 뛰었어, 다 뛰었어, 다 뛰었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어, 이거 봐. 아, 그래,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김치. 참. 집에서 가져온 김치. 무슨 김치일까요? 고구마 순의 김치. 보실래요? 고구마 순? 고구마 순의 김치. 엄마가 담아주신 거 가져왔어요. 메인을 먹어야지. 김치 수제비. 수제비 하나. 김치. 고구마 순 김치는 당연히 맛있고. 달려보다. 맛있어. 나 뜨거운 데도 한 보람이 있구만. 수저가 없어서. 아, 뜨거, 아, 뜨거. 수저가 없어. 수제비 너무 반죽 너무 잘 된 것 같아. 너무 쫄깃쫄깃해. 반죽 누가 한 거야, 진짜? 여기 앞에 숙박입니다. 숲카페 오른쪽으로는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 가는 길이네요. 숲카페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야영장, 왼쪽은 모노레일 승강장. 어,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그만 올라가야겠습니다. 어우, 더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밥을 먹고 지금 씻고 올라왔거든요. 어우, 너무 더워요. 여기 야영장 한 대구당 4만원입니다. 4만원. 개수대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샤워장은 잘 안 깨끗해요. 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수공 4만원이면 저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청소 면에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 에티오피아 반세모라 지원입니다. 산미가 강한 맛이에요. 너무 탔네. 너무 많이 탔잖아. 아이씨. 저는 계량 스푼 같은 거 안 씁니다. 모든 음식이나 모든 요리는 다 감으로. 커피도 감으로. 감으로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모든 요리는. 다 익었습니다. 팥지만 다 익은 건지 팥 한 건지. 어, 아는 맛이라 더 기대되네. 아는 맛이라 궁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는 맛이라 더 기대되네요. 어, 매미는 이제 벌써부터 열나게 울기 시작합니다. 닭꼬치. 맛있어. 그럼 지금 더 볼까? 이렇게 더 꺼야겠어. 맛있는데?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볼 거예요. 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맛있어. 역시 커피가 뜨거울 때 얼음을 넣어줘야 커피 향이 안 날라가고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주먹나무지. 단풍나무지. 야. 어, 올라가서 구경해보고 싶다. 와. 아, 이런 데서 하룻밤 먹을만 하겠는데요? 그쵸? 이야. 기둥벅.
와, 이렇게 받치고 있어. 와. 야, 좋다. 나무지, 군졸나무 집으로 차를 타고 이동했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 끌어다녀요. 이런 날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정답이에요. 펜션 정말 동굴집. 동굴집부터 가볼까요? 와우, 동굴집. 사진만 찍고 가도 돼요? 동굴집은 이런 식으로 석회, 얼음, 회식 이런 식으로. 와, 동굴집에서는 주머니 바로 집입니다. 물론 아까 나무집에서도 주머니 집했을 것 같아요. 여기 나무집입니다. 은행나무집하고 가장나무집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는데, 그 그곳이 좀 단독 같아 보이네요. 어? 근데 나무집은 어디나 다 좋겠다. 전망이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떨려야 되나? 어, 완전 죽겠는데? 이쪽이 지금 평로봉 가운데가? 내가 어저께 막 패러글라이딩장 갔고, 장로산 등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어, 오늘 하늘이 조금 예뻐서 전망대에서 보면 앞섬? 앞마을? 섬? 아무튼 그 동네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고, 고! 와우. 소나무길이. 어, 너무 예쁘네요.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좀 텀백 같아. 향로봉. 아, 간만에. 이것도 등산이라고 힘듭니다. 오, 저기 전망대 다 왔다. 와우, 나무집에서 오니까 너무 금방인데? 어, 10분 걸렸나? 어,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 그 대신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나무집에서 올라오는 길은. 와, 저 전망대. 어, 시원하다. 어, 무조건 얘는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어, 내 머리가 작단 소리는 아닙니다. 모자가 커요 정말로. 어, 시원해. 확실히 정상이라고 시원하네. 와, 와, 깨끗한 거. 와, 저기다. 어, 물돌이길. 야. 와. 와,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게으름을 피운 보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냥 있는 걸로. 입니다. 아니, 앞마을인가? 오늘 하늘도 완벽해요, 진짜. 하늘 너무 완벽해요. 너무 예뻐요, 푸릅니다. 푸른하고 하늘 완전 미쳤죠? 너무 예쁩니다. 내렸다. 먼저 커피. 한 번 더 걷고 내려가겠습니다.